어제 같이 오네. 비비 헤이 헤이 넌 맞아도 돼. 비 왜 나를 맞아야 돼. 머리 정통으로 맞았어. 야 근데 너네들 어디 갔다 왔어? 너네들 의상이 색깔 대비가 좋지 둘이 또. 그러니까 노란색 보라색. 아 근데 오늘 좀 약간 주말 커플 룩이네. 어 데이트룩이야. 좀 잘 어울리기 잘 어울려. 저 커플 때 이렇게 안 입어요. 이거 단추를 하나 풀리지. 아 화끈해. 나 너무 좋아 배워야지. 아니 시즌에서. 네 야 이건 뭐야 엽상아. 깜짝깜짝 놀래요. 아니 할 걸 다 하면서 엄청 순결한 척을 하니까. 나는 그게 심상이. 야, 내가 뭘 숨겨야 돼, 그래. 아니, 다른 사람한테 이럴 수도 있는데 나한테는 그러면 안 되지. 근데 한국말 조금만 찢어주세요. 애기한테 하듯이, 애기한테 하듯이. 아니, 애기까지는 아니고 아, 그럼 초등학생. 초등학교, 네. 학교 형이랑 같이 온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저희가 예, 예, 이렇게. 아, 제가 초등학교 상담도 많이 하니까. 아, 진짜 같아. 저런 어떤 대처가. 선생님의 그러니까 언변이. 어, 이런 상담을 많이 해보신 분은 맞아. 선생님, 그냥 학교 선생님이실 수도 있고. 자, 이거는 보틀병이라는 건데요. 이제 이거를 주시해서 색깔을 한번 봐주세요. 오케이. 네. 자, 우리 세시 씨는 그냥 나 오늘 여기 처음 왔다. 나는 어떤 색이 제일 마음에 들까? 그러면 이 색깔에 선택하겠습니다. 이거 병 그 색깔 다 이뻐. 그래 나 이것도 이뻐. 오렌지. 이것도 이뻐. 이거 세 개 해도 돼요? 소큐. 아니 두 개만 해. 두 개만. 아 정말 좋아. 헤이 헤이 허연주. 아니 이거야 그래. 두 개만 해. 알았어요. 소큐. 아 저거 이상해. 왜 옆에 앉아가지고. 소큐. 소큐. 정말 제시 씨 같은 네. 색상을 뽑은 것 같아요. 어울린다 지금. 네, 코랄과 오렌지를 뽑았는데 지금 오렌지는 겉모습이라 그랬잖아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냥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 네, 그 오렌지는 오늘 나 즐겁고 싶어, 튀고 싶어, 나 누구한테 환영받고 싶어. 그래서 그냥 나는 제시야. 나면 나지. 네가 뭐냐? 필요 없어. 왜? 이제 제 말투인데? 이거 내 방송 말투인데? 아, 모르겠어요. 저는. 아 이거 선생님이 진짜 보고 말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를 보고. 되게 재밌는 게. 제시 씨의 아내 마음이 얼마나 예쁘냐면요. 네. 굉장히 돌봐주는 것도 좋아하고요. 오, 맞아요. 여성스러움도 있고 시집 가면 애기도 잘 키우겠다. 얘가 모성애가 있는 카드거든요. 따뜻하고 온화하고 부드러움이 나한테 있고 모성애가 있는 카드거든요. 잠깐만! 애기 너무 잘 키운데 아이 다 잘 키우지. 어디다가 얘기를 한 거? 뭐야? 아니, 어디다가 얘기한 거야? 아니, 제가 너무 요새 애기 낳고 싶어 하거든요. 뭐야? 진짜? 진짜? 세 명. 엄마를 이야기하는 코랄색이에요. 엄마 하면 어때요? 속으로는 마음이 따뜻하고 풍요롭고 포용력이고 이런 제시의 마음이 아마 지금 이 컬러를 선택한 걸 보면 결혼을 하고 싶다, 함께하고 싶다, 나는 엄마가 되고 싶다 이런 속마음도 혹시 있지 않을까. 언니 지금 결혼하고 싶나 보다. 아니 나도 이 정도면 나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어우 야 뭐야 상엽이 뭐야? 심각하네. 뭐야 부부상 커플 상담이야? 아니 나 뽀뽀도 못하면서 무슨 애기야. 아니 어떻게 나 뽀뽀를 결혼하고 해. 아니 쟤네들은 뭐야 진짜. 아 여기 왜 이렇게 다 해 지금. 아니 뽀뽀도 같이 못하면서 애기는 언제 뭘 참나 내 뭐라고 해. 네 그런 마음인데 안으로는 따뜻하고 포근하고 이런 마음과 겉으로의 당당한 마음 이게 지금 진시 씨의 현재 상태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제 꿈이 네. 뭐예요? 네? 제 꿈. 그걸 어떻게 알아. 아니 아니 뭐 아,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죠. 혹시 모르지 엄마가 되는 걸 수도. 잠깐만. 저 무서워요. 어디 봤죠? 뭘 봐요? 이거 프로그램에 내 이름 말했나? 안 했어. 안 했지. 엄마라는 얘기는 안 했지. 내가 여기서 고백할게. 진짜 이거는 진짜. 얘기해봐. 내가 음악을 하다 보면서 돈도 벌고 인기도 생기고 이런 것도 했는데 다 나중에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거점만 가는 감정의 파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원했던 게 가족이었던 거예요. 내 꿈이. 어, 무슨 일이야? 갑자기 감동 모드. 아, 어. 괜찮아요. 아, 그게 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시 씨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어서 아, 우리 제시 씨는 지금 겉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제시 하면은 오 당당함, 어 섹시함, 오 제시 앞에서는 누구나 다 엄치려. 근데 안으로는 되게 여자 같고 엄마 같고 부드럽고 포근하고 이런 걸 갖고 동시에 갖고 있는 게 제시 씨의 지금 상태인가? 지금 제시 엄청 감동받았는데 가짜면 큰일 나요. 어. 네? 아, 저 여기 찾아왔고요. 아 진짜 아, 진짜 그럴 수 있어. 하나도 안 믿는다는 아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올 거야. 오세요. 오시면 결혼 상대 데리고 오면 제가 또 색깔로 차. 여기서 하면 돼요, 바로. 그냥. 어, 지금 여기서 바로, 하면 돼요. 아 지금 약간 식었어, 나. 선택이 어떻게 오빠가 나한테 너무 막 여자가 많아. 왜 그랬어? 야, 자식이 왜 그랬어? 여자가 많아, 너 자식, 너는 진짜 혼나야 돼. 내가 얘기 안 하겠는데. 그쵸, 오빠? 내가? 그쵸, 저 안 챙겨주죠? 이 자식, 이거 진짜 너. 진짜. 내가? 왜 그런 거예요? 내가 매주마다 다른 사람. 너 현주한테 너 현주한테 진짜 잘해. 오빠 진짜 있을 때 잘해야 돼요. 그래. 있을 때 뒷자리에서 막 소민이가 너 어깨 기대 자고 막 이런 거 보 진짜. 나 진짜. 야 언니 언니도 그러면 안 돼. 너도 그러면 안 돼. 아 진짜 언니 그래. 아니 너무 편해 상관없어. 아니 너무 언니 같아서. 저희요 원으로 앉을 거예요. 원으로요? 원으로 앉아주세요. 제시는 누구랑 하고 싶어요? 옆에. 제시는 누구랑 하고 싶어요? 옆에. 옆에 앉히고 싶은 사람. 몰라. 상혁 오빠. 상혁 오빠. 상혁 오빠. 상혁 오빠. 뭐 하는 거에 대해요? 손잡는 거예요. 뽀뽀예요? 맞아요. 뽀뽀예요? 맞아요. 뽀뽀할 수도 있어요. 제가 가야죠. 어머. 잠깐만. 상혁 왔어요. 상기 안 갔어요. 아, 나 갑자기 얼굴 빨리. 소민 씨는 옆에 누구 두고 싶으세요? 재석이 오빠만 아니면 돼요. 언니 나. 저는 그러면은 소민이 옆에. 옆에 오세요. 네. 제가 소민이 옆에 있을게요. 아니요. 아, 제 옆에 오세요. 제 옆에 왔으면 좋겠어요. 아, 제가 네. 옆에요? 네. 아, 네. 저 소민 옆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좀 제가 좀. 그레이 분 옆에는 누가 가면 미주! 아 진짜요? 아니 와요. 아 근데 소민 씨 옆에 누구? 야! 야! 와! 언니가 돼가지고 잠깐만! 잠깐만 이거 재밌게 돌아간다. 야 이거 뭐야? 두 분씩 함께 하실 거예요. 두 분씩. 자, 잠시만 저랑 시범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쌤이랑요? 선생님 리드하신다, 리드. 아, 오늘 초면인데. 아. 다른 사람 몸에 손을 잡을 때는 당신의 몸에 터치를 해도 될까요? 그럼, 그럼. 당신의 손을 그럼, 잡아도 그럼. 되나요? 그래, 그래, 그래. 저에게 손을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표현했다, 표현.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있었군요. 우리가 눈을 마주보고 할 때는 먼 산을 보는 거나 눈을 감으셔도 돼요. 아, 불편한 경우. 알겠습니다, 아셨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거죠, 두 사람이. 네. 그러니까 고마워. 좀 톡톡톡 좀 쳐도 돼요. 고마워. 아유, 고마워. 이씨. 오랜만이죠. 이렇게 걸고. 그냥 이렇게 줘요, 그냥. 이 상태에서 아 지금 이게 막 눈시울이 붉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장르 삼행시 아, 지금 장르 삼행시가 훈련 받았다 이거 삼행시면 뭐예요? 그거 내가 잘하는 거? 어디 잘하는 거? 잘하는 거. 자 어느 팀이 할까요? 여쪽 장르 공포 갈게요.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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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더우먼. 원. 공포 원. 원하는 걸 가지지 못했어. 나 진짜 나 약간 나 조울진 같아. 전문 방송인이네 아주. 아 일은 해야지. 아니 일은 해야 되니까. 일은 해야 되는데. 원하는 걸 가지지 못했어. 원하는 걸 가지지 못했어. 더. 더한 일도 불사하고 난 그것을 해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 기대된다. 우리의 만남은 악연이야. 자. 뭔? 우리의 만남은 악연이야. 자. 뭔? 자? 자? 야, 야, 표, 표정으로 하는 거 아니야? 야, 야, 표, 표정으로 하는 거 아니야? 표정으로 하는 거 아니야? 뭔? 뭔?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아, 아 봉봉 오빠 진짜. 봉봉 오빠. 봉봉아. 아, 나 진짜. 너무 스토리가 좀 야, 구렸어. 우리가 할게요, 우리가. 오케이. 얼마나 잘 알아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이번에는 스릴러 뮤지컬. 뮤지컬. 뮤지컬? 뮤지컬이면 오, 이거 불러야 돼요? 해볼게요, 그렇게. 갑니다. 백과사전. 백과사전? 백. 백제 시대에 있었던 일이지. 아 왜? 공포 뮤지컬. 아 다시해. 아 왜? 시작이 너무 안 좋아요. 아 왜? 아니 너무 심각하지. 아 백제 시대에 있었던 일이 왜? 항상 이랬어. 항상. 야 백제 시대에 대해서 좀 알고 얘기를 해야 돼. 그래 그 뭐? 그래. 오빠. 근데 왜 이렇게 옛날 스토리가 돼 모르? 과수원에서 너무 추워서. 너무 추워서. 저걸 야, 너 좀 전까지 울었던 애 맞니? 이라는 거 이라는 요거를 그 전에 먼저 내보내 주실 수 있어요? 죄송한데. 나는 뭐야? 사. 사자왕. 사자가 왔는데. 뮤지컬 뮤지컬 사자가 왔는데 사자가 왔는데 뮤지컬 사자가 왔는데 너는 왜? 왜 깝쳐? 야, 넌 왜 깝쳐? 아 뮤지컬은 사랑한다. 아 그때 옆에서 좀 흥해줘야 돼. 아 해줘야지 이런 건 해줘야 돼 옆에서. 그치 언니 사자가 와서 뭐 했어? 어흥 사자가 왔는데 깨물었어 죽여버렸어 죽여버렸어 전 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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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전 전 전설로 내려오는 옛 이야기 전설로 내려오는 옛 이야기 아니야 오빠 뮤지컬이야 그게 무슨 뮤지컬이야 가만 있어 인상술이 아니에요 지금 하는 거 전설로 내려오는 옛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 자 갑니다. 이번에는 멜로 뮤지컬 가볼게요. Yes. 멜로 뮤지컬? 점심시간. 점. 점심을 먹기 위해 너한테 약속을 했지. 너한테 약속을 했지. 심장이 터질 것 같던 내 마음. 내 마음. 뮤지컬 배우 뮤지컬 배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왜 이렇게 시끄러워? 시끄러워. 간 간짜장 하나요? 간짜장 하나요? 간짜장 하나요? 아 우리 그림이 아 우리 그림이 잘했는데 알았어요. 야 러퍼야. 저야! 갑니다. 오케이. 자, 여기도 로맨틱 뮤지컬. 로맨틱 뮤지컬, 오케이. 모나리자. 뭐? 뭐를 냅시다. 조용해. 뭐를 했는데. 야, 뭐야. 찾아봤는데. 제시! 아, 현주야. 뭐를 했다고? 뭐를 했는데. 미안해. 나는. 나. 나는 뭐야? 뮤지컬이잖아. 야 언제 뮤지컬 그렇게 해? 나 너무 웃겨. 뭐 하는 거야? 나는 사랑을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
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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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원속 동물은 네 원속 동물은 네 원속 동물은 네 원속 동물은 뭐야 뭐야? 그때 그런 말을 했디요. 자, 아니 이게 주머니였네. 얘가 나와. 어쨌든 뮤지컬. 자. 자장면 하나요? 자장면 하나요? 뮤지컬 너무 어렵다. 아, 재밌다. 자장면 하나요?